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칡인데요. 이 칡이 좋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칡이 건강에는 어떻게 좋은 건지 유창길 원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원장님, 이 칡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가요? 칡을 이제 보면은 요즘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 산에 가보니까요. 등산하는 아저씨들이 예, 그 칡을 그 앞에서 한 잔씩 마시고 등산하시는 걸 이제 많이 봤는데, 칡은 원래 동의보감에서 여러 부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아까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독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주독이요? 술에 의한 열이나 갈증을 좀 풀어주는 효과인데, 그 등산할 때그 칡즙 드신 분들 보면 전날 약주를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의 아저씨들이 칡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게 드시고 나면은 입이 마른 게좀 없어져요. 술 먹은 다음날 갈증이 좀 없어지고요. 열이 좀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두통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칡이 성질이 평온하다고 되어 있고요. 맛은 약간 달고, 그러니까 칡, 차나 달인 걸 먹어보면은 약간 달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느낌도 드는데, 단맛이 그래도 좀 느껴져요. 성질이 그렇군요. 평온하다고 그랬고, 독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한 어떤 약초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요. 칡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독을 풀어준 효과, 그리고 피부 모공을 열어준 효과가 있거든요. 피부 모공을 열어주니까 여드름 있는 얼굴에 열이 많이 뻗치는 여드름이 막 심하게 나온 학생들이나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 이 칡이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아요. 모공이 그렇군요. 열리면서 피지가 배출이 되니까 염증이 안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위장을 좋아지게 한다고 했어요, 칡은. 왜냐면 위가, 아까도 술 드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속이 안 좋을 때 칡을 먹으면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칡 그렇군요. 자체가 위장에 들어간 약으로 동의보감에 일단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종 플루나 우리가 메르스 같은 이런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있었잖아요. 이런 온역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약 그 동의보감 의사에 보면은 이런 유행성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에 이 갈근이란 약을 칡인데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칡에 대한 에피소드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요. 그 사슴 농장에서 가보면요. 사슴 키울 때 사슴이 한참 자라야 할 시기에 이제 칡을 주면은 굉장히 사슴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정말요? 아주 그냥 쑥쑥 잘 먹는데, 칡을 한 일주일 동안 먹여놓고 그 다음 주말에 가서 보면은요, 사슴의 뿔이 엄청나게 자라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동의임상이라는 한의학 의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칡에 어떤 성장 호르몬 유사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칡이 땅 속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순식간에 이렇게 확 퍼지면서 자라요. 성장 속도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성장 한약을 복용한 어린이나 학생들 중에서요, 성장의 학생들 중에서 칡이 들어간, 그러니까 한약재로는 갈근인데, 갈근이요? 갈근을 대량 처방한 한약 성장 처방을 복용하고 1년 동안 5에서 10cm 큰 그런 학생들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흙 속에 이제 진주라고 아까 말씀, 흙 속에 진주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그래요? 이유가 귀하지만은 귀한 만큼 효과가 있지만 또 흔하게 또볼 수가 있어요. 칡이라는 게흙 속에서. 맞아요. 산에 가면 아저씨들이 거의 칡막 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 속에 진주라는 별명이 있는 건데, 옛날에 구황작물을 썼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때그 전분으로 돼 있거든요. 가루를 내놓고 그걸 전이나 어떤 묵 같은 걸로 만들어서 먹기도 했고, 정말 배고플 때는 그냥 칡해서,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냥 칡해서 그냥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근탕이라는 한약 유명하잖아요. 감기약. 맞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 갈근이 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성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감기 질환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칡에 뿌리를 삶거나 끓이면은 칡차가 되고, 이게 즙으로 내서 먹으면 칡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사상과학에서는 태음인 체질에게 주로 칡을 이제 씁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칡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